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북핵 사기 도박판의 연인들 이야기해 주실, 심동보 제동님 모셨습니다. 예, 제동님, 예, 나오셨습니다. 제동님, 어떻게, 갑자기 지금 북핵이 이게 사기 도박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이게, 사실 남북 정상회담 예. 하고 또 뭐 5월 26일 또 정상회담 또 했죠. 예예. 그 판문점에서 예. 한 번은 남쪽에서 한 번은 이쪽에. 예예. 근데 또 이번에 세 번째 회담을 하는데 예예. 저는 처음부터 이거 완전 사기다 생각했거든요. 예예예. 이거 속지 마라. 지금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합의문에 반드시 시한부 뭐 북한 폐기 약속을 합의문에 담기지 않으면은 예예. 계속 말리 들어간다. 네. 그게 김정은이 소위 그 테러 지령한 놈 아닙니까? 예, 예, 예. 정범이고. 근데 그게 말리 들어간다. 예. 굉장히 정신 차려 해라 그러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 개인 방송도 예. 유튜브 방송을 만든 연유도 사실 남북 정상회담 5일 전에 했어요. 예.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문제야. 예, 예.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 교류의 문제예요. 예, 예, 예. 운명이 그랬단 말이야. 예, 예, 예. 잘못 따르면은. 그런데 계속 넘어가는 게 지금 당하고. 그런데 오늘 합의서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예. 평양 그 제목이 뭐죠? 그 저 제목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예. 뭐 이런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거기 여섯 개 항이 있어요. 예. 근데 핵 문제는 저 뒤에 마지막에서 5항에 나와요. 5항에 예. 5항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 이 두 가지 한마디로 예. 기존에 지금 우리가 원했던 건 뭐죠? 지금 북한이 최소한 60기 이상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60기 이상의 핵무기, 그런 핵물질, 또 핵시설, 예. 그다음에 핵기술자, 예. 그렇죠? 기술력. 예. 그다음 그 프로그램 예. 이거 전부 다 리스트를 내놔라. 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왜냐면 예. 아, 리스트를 보고 이거를 비핵화라는 거는 그 이 리스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비핵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리스트를 일단 내놨고 예. 그 리스트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는 없애고 저거는 없애고 이렇게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미국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오늘 합의한 거는 그 일자 빠져버렸어요. 예. 예.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저 뭡니까? 미사일 그 시험장 있잖아요. 예, 동창리. 예, 예, 예. 그거 폐기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 그건 이미 예. 쇼를 안 했어. 아니, 폐기한다고. 쇼도 했지만 이미 지금 발사 차량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국민들 다. 하여튼 그게 이미 예. 쇼를 한 거를 이제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 예, 예. 왜냐면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폐기할 때 예. 폐기쇼 했죠. 예, 예. 할 때 처음 저 참관국들 저 전문가들 참관시킨다고 했다가 예. 갑자기 바뀌어서 기자들 몇 명만 불렀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그 객관성을 인정 못 하겠다. 예, 예. 다 그렇게 놓잖아요. 언론도. 예.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걸 의식을 해 가지고 유관 전문가들의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 예. 그리고 저 이미 미사일 그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예. 다 실험해가지고 예. 이미 성공으로 보잖아요. 대부분 예, 그죠, 약간 뭐 좀 불가능인데 하여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를 처음 거론했어요. 그런데 예, 예. 이것도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면은 예.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영변 핵시설 저걸 폐기를 위해서 예. 단서라는 게 뻔하거든요. 예. 종전선하고 평화협정하고 결국 미군 총수시키고 예. 한미동맹 와해시키 이런 문제인데 예. 미국이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천명한 게 있어요. 북한이 완전히 핵을 비핵화하기 전에는 그 종전선을 할 수 없다. 예. 그 국무부에서 계속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관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기껏한 게 이게 두 가지라니까요. 예.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폐기 기간 하나도 없어. 예. 그리고 이거를 해놓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마지막 한 건 김정은이 서울로 방문하기로 했다. 예. 이거 어떻게 방문해요? 이게 저 테러리스트 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거 못 해요. 용납도 안 하고 예. 이거 오면 체포 전혀 실행 예. 체포해야 돼 이거 사실. 예. 실행 가능성 전혀. 나머지 사기항은 전부 예.
전부 교류 협력 뭐 이제 지원 문제예요. 예. 그다음 군사적 이거 긴장 완화. 예. 아 군사적 긴장 완화는 그 전부 다 무장 해제 얘기예요. 우리 예. 우리 이제 소위 군축. 예. 말은 군축인데 실제 무장 해제야 우리 거. 예. 왜냐면 DMZ 저 GP를 왜 철수합니까? 아니 저 정전 상태인데 예. 예. 그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전부 내용이 그래. 철조망 쓸 거 알고. 지뢰는 왜 지금 철거해요? 지뢰는 예. 독일 경우도 동수도 통일 후에 예. 지뢰 제거했어요. 제가 아. 저 그때 독일 가서 질문해가지고 안다지 걱정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 통일된 다음에 제거해야 될 지뢰를 예. 왜 지금 제거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대전차 그러니까, 이 방어벽도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뭐.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적극 무장 해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불필요한 예. 북한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대북 그 경제 제재가 지금 예. 거물망처럼 촘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엔을 예, 그렇죠. 미국 그거를 허물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보면 보십시오. 왜냐면 이게 경제 지원대 남가북은 금년 내 동서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예, 예, 예. 아니 지난번에 철도 그거 시범 답사. 예. 그 하는 거 저 한데 유엔군 사령관이 거부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막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혀 비핵화가 완전히 선결이 되지 않고는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이걸 어떻게 해요? 동해 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데 무슨 또 산림 분야 협력 아니 이게 지금, 지금 제재가 지금 저 해제됐습니까? 아니 해제 그대로 지금 미국은 더 강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미국은 지금 한국도 동맹국도 이 제재하겠다고 진짜 우리나라도까지 지금 저 지난번 석탄 예, 예. 뭐 이런 그 밀수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제재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대한민국이 나서 지금 저 제재를 허물지 않고 할 수 없는 걸 합의서 다 명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은행 두 개 경남은행하고 하나는 뭐 아직 이름이 안 나왔지만 그 은행 두 개를 미국이 제재 때려버리면 그 은행 두 개 망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기업들 뭐 줄도산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주장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위험한.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연인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어제 그 뭐 한영 만찬이 있었잖아요. 예. 한영 만찬 예. 거기에서 예. 공식 한영 만찬 석상에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에요. 예. 그 답사에 예. 환영사를 했겠죠. 그런데 답사로 김정은 위원장님과 나는 연인처럼 연인처럼 그럼 누가 여자입니까? 그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입니다. 예. 그게 뭐 손을 잡고 뭐 넘어가고 넘어왔다는 거 연인처럼 아니 이분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게 책상도 막 넘어다니는 군사 분계선도 막 넘어다니고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와 우정이 있습니다. 무슨 신뢰 예. 빨갱이 새끼야. 무슨 신뢰예요. 그런데 우정은 또 무슨 예. 아 자기 무슨 저 무슨 아들 빨 때는 자기 아들보다도 나이 작은 적장 그 세습 아니, 독재자. 예. 그 무슨 살인마하고 반인류 범죄자. 예. 예. 아니 근데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면 그는 그 국제 그 뭐 인권 제 아 국제 뭐 범죄 재판소인가요? 형사 재판소. 형사 재판소 거기에 따라 바로 이건 전범으로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김정은이가 제재 그 유엔 제재상 제재 대상이에요. 김정은 본인이. 예. 예? 예? 그리고 제소돼 있어. 국제 형사 재판소에. 그 범죄자란 말이야. 아니 왜 근데 현행 문재인 적색 수배자란 말이야. 적색 수배자. 문재인 씨는 왜 범죄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왜 문재인 씨라고 하냐면은 그 자기가 대통령인 걸 잊어먹었어요. 아니 북한 갔는데 한국 그 태극기는 하나도 없고. 아, 그 얘기 돼요. 예. 지금 제가 보기는 오늘 이제 이게 저 합의서가 발표돼 가지고 예. 아,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하더라고요. 예. 이건 너무 심해. 예. 이건 완전히 진짜 놀아난 거예요. 예. 사기 그게 평화시위. 예. 그런데 어제 그 대대적인 평화쇼가 쭉 벌어졌잖아요. 위장 평화쇼가. 예, 예, 예. 뭐 평양 순환공항에서부터 백한 영빈관에 이르는 그 평양 시내를 포함해서 예, 예. 뭐 그래가지고 언론에 하나같이
정말 뭐 그냥 대대적 환영을 받았다고 노는데 네. 뭐 처음으로 예포도 23발을 쏘고 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실종돼 버렸어요. 태극기가 사라졌어요. 태극기가 그러니까 이게 의장 행사를 보면요. 네. 제일 그 하는 게 그 나라 그 국기를 네. 그 쫙 의장대에 쓰잖아요. 예, 중간에 예. 기수단에 쓰거든요. 예. 딱 들어야 돼요. 예. 태극기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의장행사 광장에 예. 기대가 있잖아요. 예. 인민기가 있고 뭐 예. 태극기 반드시 개행해야 돼요. 아. 예? 기본이. 예. 그 다음에 반드시 애국가를 인조해야 돼요. 예. 그 나라 국가를 인조해 준다고. 예, 그죠. 군악대 뭐 하잖아요. 예. 인민가마 계속 트는 거야, 군악대가. 그러면 문재인은 취미가 맞는 게 자기가 한국 대통령이 이 정도. 그 다음에 본인이 예. 외국 군소가 예. 정상회담 할 때 예. 공식상에 항상 그 나라 국기를 대북 배지 달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성조기 배지 달고 있고. 대부분 예. 대북 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이분뿐만 아니고 예. 옛날부터 안 달아. 태극기 배지를 안 달아요. 자기가 달아야 된다. 예. 그리고 한영 인파가 동원된 색동, 색색 옷을 그 한복을 입고 참 제가 보면은 그 다 동원돼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 거예요. 왜? 그 잘못하면 찍히니까 예. 그 아주 곤란해지거든. 예. 그런데 착각한 것 같아. 자기를 한테. 아, 아니, 그 다음에 평양 거기에 예. 그 흔드는 거기에. 예. 그 인공기하고 예. 한반도기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옷으로 예. 예. 아니 한반도기는 정체불명의 기회예요. 그게 그렇죠? 예. 아무런 국적도 없어 그거. 예.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 자빨들이 그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한반도기라는 거 국적불명이 우리나라는 상징하는 태극기 있다 이거야. 예. 그러면 그 나라 원소가 왔으면은 태극기를 흔들어야지. 예.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내 카프레도 있죠. 오픈 카프레. 예. 거기도 없어요. 태극기 없어요. 아니 근데 그다음에 백화원 예. 초대소 있죠. 예. 거기 외국 군수가 모르면요. 백화원 초대소 태극기 딱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기본 국제 의전이야. 기본이야. 예. 없어요. 그 대한민국이 실종됐다니까요. 아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예. 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실종되고 대한민국 대통령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길거리를 다니니까 깃발을 막 달아놨는데 태극기는 없고 한반도기만 이 길가에 웃기는 거야. 가로수 옆에다가 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내에서도 태극기가 사라져 버리면은 이 지금 문재인 집단은 자기가 한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했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인증샷을 찍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그 뭡니까 저 이재용 부회장은 비행기 안에서 있을 때는 태극기가 있던데 그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저기 이 사진 찍을 때는 태극기를 다 떼라고 했는지 태극기를 뗐더라고 보니까요. 강제는 떼게 한 거지. 그렇겠죠. 그지. 거기 나쁜 놈이 북한에서도 요거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실종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기업들한테 경제 제재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함부로 투자를 못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다가. 그거 지금 저 예. 어제 아래 정상회담 전날 예. 그 미국 폼페오 장관이 예. 우리 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예. 전화를 한 모예요. 몇 분 예. 했대요 전화를. 두 예. 시간 전까지 했대요. 아. 그걸 그 저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 경제지원 예. 이거 저 비핵화 진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예.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예. 경제인 저 글로벌 기업 총수를 4명이나 데려갔잖아요. 동행해가지고. 예, 예, 예. 그러면 경제 지원에 이용하겠다는 거를 이제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성의케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의서에 막 쭉 경제가 전부, 아니 뭐, 경제 뭐, 시장 경제면 시장 경제지. 무슨 민족 경제라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예. 민족. 그 다음 전부 민족 해가지고. 예. 대북 포조기 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거 사업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이거 뭐 돈 포조기 하겠다고 미국 한마디로 미국이 무슨 이야기 하든가 엿드세요. 연맥인 거 아닙니까? 그게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데 예. 근데 남북 그다음에 러시아 예. 가스관 연결도 이걸 경고를 했어요. 아. 출발 하루 전날 예. 이거 저 저촉된다 예. 제재된다. 그다음에
계속 비핵화 이거를 그 압박을 계속 해 나가는데 예. 너가 먼저 이 경제 앞서 예. 나가는 거 이거 안 된다 예. 했는데도 이거 앞서 나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예. 내가 이게 결과에 따른 이게 저 미국이 이제 어떻게 예. 나올지 좀 그 굉장히 궁금한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또 11월 6일 날 미 중간선거 있어가지고 예. 정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계속 김정은을 좀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니까는 예. 김정은.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는 문제야. 예, 악수를 이거, 믿는다, 뭐, 말을. 이건 나 저 트럼프 뭐, 중간선 이기든 지든. 예. 일단은 북한 핵 문제를 이 상태로 끌고 갈 리가 없어요. 예,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리다니면서, 어? 시간마 잡먹고 자기 정치적으로 입지만 더 악화되고 이런 걸 방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예. 한다 이거야. 아. 하는데 제일 처음 할 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재부터 할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장 절친하다는 뭐 그레이엄 상원인가 예, 예, 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자꾸 이거 저 쏘기지 마라. 예. 그리고 이거 남북 정상회담 한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 든다. 예, 예. 불쾌한 생각이 든다. 예. 어? 그리고 합의한 내용 보니까 더 한참 한심하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계속 쏘기려고 그러다가는 예. 근본적으로 상황이 틀려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야기 했어요.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리고, 예. 북포하겠다, 북포. 아. 군사적으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일단 제재를 위반했으니까, 예. 국제위원, 법을 예. 위반한 거죠. 국제법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 쏘기면서, 예. 계속 지금 살아나, 그거 하잖아요. 그 돈만 예. 뜯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미국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일단은 최소한 그 WMD, 예.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예. PSI라는 거 아시죠? 예. 해상에서 다 틀어막는 거야. 해상 공세, 예. 그 다음에 그거 나아가서 아예 전면 해상 공세를 해버려요. 예. 대북 제재는 물론 강하면서. 예. 지난번에 그 미국 상원에 또 하원에 저 지금 계류돼 있는 두 개 법안 있잖아요. 예. 유류 에너지에 예. 대한 제재 강화 법안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 예.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잖아요. 예. 그 두 법을 그 11월 통과시킨다니까. 아. 그럼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제재를 예. 아예 그냥 숨을 못 쉬게 쳐버린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예. 계속 그 제재에 구멍을 내는데 예. 미국이 저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제재합니다,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제재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든다니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개인 제재를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네. 마지막 수단을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B형이라고 소문 났던데 B형들은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엄청 이 다혈질이라 가지고 이 지금 제가 볼 때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야 큰 뭐 큰 해외적으로 이변 변수 안 만들려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왜 빨리 북폭 안 하냐 공격 안 하냐고 트럼프 대통령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저 북폭을 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은요 네. 충분하고도 충분하게 쌓여버렸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언론부터 네. 그 특히 저 6.12 싱가포르 네. 정상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예, 예, 예. 아, 몇 킬로 쏜다 북한이 하나도 조치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쏘갔다 당했다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언론 그동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예. 내부까지 예. 심지어는 백악관 내부 참모들까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부 예. 대통령이 저러면 근데 트럼프도 이게 정책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중간선 때까지 예.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끝나면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북폭으로 해도 아무도 그 상의할 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이 무역 제재 관세를 매기는 보니까 처음에는 25%를 매긴다고 했는데 중간 선거 전에는 10% 매기고 뭐 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기겠다는 거 보니까 모든 이 대외적인 일정이 중간 선거 이후로 선거가 이기든 끝나든 뭐 이기면 기뻐서 때리는 거고 지면은 기분 나빠서 때리는 거고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아, 그래 예, 예. 그렇고요. 지금 저 2박 3일간 일정 중에 이제 예. 내일 하루가 남았잖아요. 예.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아까 뭐 여기 오기 전에 예. 훈련 이동 전에 본 거는 내일 백두산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예? 그다음에 유람하러 왔구만. 그 뭡니까 저 대집단 체조. 예. 그러니까 뭐 메스케인 빛나는 예. 조국인가요? 예. 그걸 또 같이 가려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했으면 그거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아까 막 얘기했던 대한민국이 실종된 데다가 북한 인권하고 예. 어? 근데 인권이 실종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포갑정권. 예. 그 포갑정권이 그냥 인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 백두산이라는 데가 북한의 성지지 않습니까? 성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저 김일성 수령. 예. 그다음에 한일 그 항일 빨치산 투쟁. 예. 뭐 이런 게 백두산에서 했고 거기가 뭐 유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 참배하고 그런다면서 거기에 예. 그 백두산이 예. 정치적 의미가 그렇게 있다 이 말이야. 아,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백두산 아니라 이거예요. 예. 북한. 그럼 북한 당연히 이용하는 거예요. 아, 야, 그 어? 나 그 저 대한 그 저 남한 대통령까지 왔다 와서 말이야. 예. 그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이용 당할 게 뻔해요, 이거는. 그 왜 가냐 이거야. 거기 참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 그 집단 지도 체제 아시죠? 예. 그 조그마한 애들이 그 6개월 이상을 예. 하루 종일 땡볕에서 말이죠. 예, 예. 그것도 오줌도 소변 이를 하려면은 또 이게 연습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예. 오줌 깡통을 들고 예, 예. 그걸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권 유린의 그걸 체조를 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 참아보냐 이거야. 아니 인권 변호사라면서요. 아니 2007년에 2007년에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저 방북했을 때 그 예. 김정일 하고 같이 봤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엄청나게 비판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때는 그거 잘 몰라서 봤다 치더라. 지금 예. 다 안단 말이야. 예. 그 집단 체조의 성격이 뭔지,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체조에 그렇게 연출을 하는지, 예. 아는 사람이 가서 볼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연민의 정도 없습니까? 그 사람이 차마 그 눈두를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문재인은 사람 새끼가 아닌가. 아니, 그러면 대통령 앞에 그 연습할 때 그 오줌 깡통 그걸 예. 얻어가지고 이렇게 연습한 거다 보겠느냐 제가 할까요?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거 하지 마라 이거야. 예? 왜 그렇게 어? 정말 인간적으로 예. 할 수 없는 인권을 그냥 그 말살을 북한 인권을 갖다가 예. 정치범 수용소 문제 제기를 해도 뭐 할 때 예. 근데 거기 우리 납북자들 국군 포로 석방까지 요구를 못 하더라도 예. 이거를 인권을 갖다가 이런 말살하는 걸 갖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그걸 지켜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인권 변호사가 왜 지금 인권 북한 인권에는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고 있으면 그 애들 인권 유린하는 걸 그거 가가지고 보고 박수치고 시기비적거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좀 네, 네. 그거는 그걸 관람하는 자체는요 제가 보기에는 잔인한 거예요. 네. 잔인한 그 행동이야. 예. 네. 네? 자기 저 손자 손녀가 네. 오줌 깡통을 들고 하루 종일 6개월 이상을 땡볕에서 예. 누구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예. 자기 그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예? 못하죠. 그러면 안 되죠. 국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 댓글이나 어디 SNS로 좀 퍼날려 주시고 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밑에 댓글에다가 야, 네 손자 새끼 그 오줌 깡통 차고 6개월 동안 훈련한 거 네 보고 싶냐 이놈 새끼 하고 욕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와대에도 좀 청원도 좀 해주시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기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아까 내가 그 이야기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앞으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결승선을 향해 가지고 뛰어가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실격이 아니냐 뭐 판단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뒤로 그냥 출발점 뒤로 뛰어가면 이게 자동 실격이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이 살인마 정권에 가가지고 돈 갖다 주고 이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실격이라는 건 자동 실격 탄핵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요 예. 오늘 그 여기 합의문 전문에는. 예.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또 예. 한마디 하고 전문을 쭉 읽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 참 유념해서 읽어야 될 게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원래 이런데 미사일 요구 이런 거 잘 쓰는 필요가 없어요. 예. 이 정치적 외교적 이런 거는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뭐라 하냐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자, 조선반도에 조선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기대한 게 김정은이 지 입으로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한 핵 폐기 그 북한에 딱 들어간 핵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니까. 육성으로. 근데 혹시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도 딱 조선반도야. 북한 핵, 핵이 아니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만. 이건 뭐냐? 미국 핵우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체 앞으로 미국이 핵 전략 자산 조선 한반도에 집어여가지고 훈련하지 마라. 일체 들어오지 마라. 근본적으로 미군에 나가라. 핵잠수 철수해라. 핵잠수 들어오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다 포함된 의미라니까. 자기 핵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한마디 없다 이거.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 대통령은 우리 정권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어. 폐기하기로 했다. 이따위로 아전 인수식으로 듣고 국민들한테 허위 브리핑을 하고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허위 보고를 하고 미국 언론을 대해서 발표까지 하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쏘아가지고 쏘아. 완전 사기 사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 딱 서두가세요. 전쟁. 남과 북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자, 이 말이 맞았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니, 북한 핵이 제일 큰 위협이 북한 핵인데 북한 핵 없애기로 합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 실험장하고 핵 실험장 없애겠다 그랬지. 그다음에 그 영변 핵시설 없애 그것도 미국이 상황 조치를 하면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얘기했지. 지가 가지고 있는 위협을 없애기로 약속한 게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만천하에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고, 옹계로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게. 비핵,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 아, 북한이라고 그래야죠. 북한 비핵화. 근데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해가지고 명확히 보여줘. 뭘 명확하게 보여줬나? 뭘 명확하게. 핵리스트도 안 내놓은 놈한테 자기가 폐기할 핵리스트도 안 내놓은 놈이 뭘 명확히 보여줘. 명확하게. 명확히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옹결화 세계의 여망에 붕했다. 뭘 여망에 붕해? 쫙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말장난 또 속았군요. 이렇게. 그게 북핵 사기 도박판에 제가 저 연인들이라고 하는 게 짝짝꿍이 맞는 거야 김정은이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될 거는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뭘 또 내일 뭐 백두산에 놀러 간다고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 운동권 애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해놓으니까는 국어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맑기도 못 알아먹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고 뭐. 장관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장난에 이 참 운동권들은 진짜 아이고 근데 그런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렇고 하여튼 사실은 사실대로 이 발언이 아주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 국민 속이는 거예요. 뭐가 무엇은 뭐 명확히 뭐 비핵화의 길을 보여줘 진짜. 근데 웃기는 거는 더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웃기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온 그 언론에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했는데 실시간 검색에는 뭐가 1등으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그 어디 뭐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해가지고 퓨마 사살했다는 게 1등이고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실시간 검색어에 네이버 그 검색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DDP입니까 동대문 거기 언론 뭐 한 2천여 명 이렇게 자리가 돼 있다면서요? 뭔 자리가? 그 저 자석이 기자들 취재 기자들 자석이 근데 지난번 정상회담 판이었다는 거야. 뭐 한우나 뭐 박수 있는 게 옛날에는 지난번에는 막 이렇게 찍고 차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별 기대도 안 한다는 얘기. 기대도 안 하는 거 뭐 속았는데 뭐 그러고 저기 이게 그 쇼는 쇼 우리 한번 보고 나면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술 쇼를 한번 보더라도
한번 보고 나면은 다음에 또 고등하면은 그 뭐 이제 아 저 술을 다 보잖아요. 속이는 거 다 알고 있고 뭐 속임수 다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속는다 대충 알잖아요. 예.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러고 해외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우리 국민들도 뭐 저 지난번에 많이 속아가지고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노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평양에 들어간 외신도 그 기사 써놓은 거 보니까 아니 뭐 이미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뭐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뭐 더 이상 기사 예. 쓸 필요가 없다. 뭐 예. 그렇게 써놨더라고. 야, 이게 얼마나 개망.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무슨 남북한 이런 가짜 쇼, 마술 쇼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안 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지금 그 걱정하는데 무슨 대통령은 백두산 놀러 가요? 놀러 가가지고 어디 뭐야 김정은이 그 김정일이 참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지금 이제 그 핵심적으로 그런 네. 엄중한 상황이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네. 하나 북한 핵이 거짓말로 하고 계속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완전히 지금 그 지금 시중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네.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그거를 잘못하면 잘못해 시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통계를 조작해서까지 이걸 국민들 자꾸 오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고집을 피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인가 뭔지가 해가지고 말만 바꿔가지고 뭐 그걸 또 예. 소득주도 성장이 뭐라고 그랬더라? 통합 성장이라고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 말장난 그만하고 예. 이게 그 국민들의 삶은 예.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곤해 국민들도 예. 힘이 없어요. 예. 그런데다가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핵 인질로 스스로 끌리들어가는 행국이잖아요. 지금 합의서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이게 큰 게 머릿속에 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엄중한 시기에 예. 무슨 집단 그 인권 유린의 현장에 가서 집단 체조를 관람을 하고 백두산까지 가가지고 유람을 하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저 대통령이 예.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잊어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빨리 국민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안 바꾸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지율도 지금 뭐 언론 한간에는 뭐 30% 진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폭망입니다, 폭망. 왜냐면 이게 경제 안전, 저 안보 이 두 가지 큰 핵심 기둥이 예.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죠. 지금 무너진 데다가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 뭐 은행 두 개 무너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출 그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대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 벌써 지금 부동산 그 뭐 대출 금리 대출 그 뭐 이렇게 뭐 대출 상한액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그 국민 여러분이 경제가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뭐 어떻게 편안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심각한 거는 예. 이제 다 100분을 양보해서요. 예. 한미관계거든요. 예. 제가 여러 번 저 강조한 적이 있지만은 한미동맹이라는 게 관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전략적 중심. 예. 이거는 이 한미동맹의 금이가고 무너지면요. 예. 대한민국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 설명을 시간에 제한돼서 못하겠는데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그런데 이미 오늘 이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보면은 한미 동맹이 완전 균열을 내는 합의라니까요. 아. 굉장히 위험한 합의를 했어요. 예예. 아 미국이 그렇게 경고를 주고 사전에 먼저 북한 핵 비핵화 진전하고 같이 가든가 뒤에 가야 된다 경제 이런 문제가 이제 앞에 다 해버렸어 약속을 이게 다 해버렸단 말이야. 미국 동의도 없이. 예. 이거 그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웃기는 게 그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이 최초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주한미군 닉슨 독트린 이후에 뭐 카터 지미 카터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철수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야 주한미군 철수하려면 철수하래 막 우리도 막 자주국방 할 수 있다 이만 그래 보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 미군의 관계자가 놀래가지고 대통령과 저 이 한반도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미 국무부하고 국방부가 이 지미 카터 행정부에 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저앉혀 버렸다고요. 못하게 막아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자꾸 지금 미군은 나가라고 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미국은 한국의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그게 딱 터지는 순간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종말 이 명줄의 종말이 빨리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죽어야지. 아마 이제 이게 북한 핵 문제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변종만 해가지고 이렇게 신용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본적으로 저 문제를 들어야 될 겁니다. 그 제 책에도 그 이미 몇 년 전에 쓰나 거기에 이 몇 년 전에 언제 쓰신 겁니까 이거? 몇 년 전에 쓴 건데 이제 작년에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쭉 이미 해법을 해놨는데 딱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아니 이 신동보의 필승 리더십에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대한민국의 이 대기업 총수들을 거기에 볼모로 지금 끌고 와가지고 전체 그냥 이 뭐라면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인질극을. 여기에 저 최고 리더십 전쟁과 자유통일 예, 제3부 1장에 예. 여기 있잖아요. 북핵은 사생결단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다. 예. 364페이지 나 있네. 예. 이런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는 국민이 소위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북핵을 없애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북핵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기 또 그 밑에 보니까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 조갑재 씨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독사의 독을 제거하려면은 제거됩니까 그게? 아, 안 되죠. 독사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독사를 죽이지 않고는 독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그 공감을 했어요. 북한 핵을 없애려면은 그게 북한 정권이 붕괴시키지 않고는 핵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저거 북한 정권이 있는 한 김정은이가 살아 있는 한 북한 핵 없애는 게 제 개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제도 할 생각이지만은 지금 볼튼 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북한 핵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북한 핵 때문에 25년 이상을 끌어왔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모든 무수한 합의를 하고 심지어는 캐도 해가지고 원자로까지 지어주고 다 안 되잖아요. 다 그지만 그때 뭐 중유도 5만 톤인가 주고 뭐 준다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김정은이가 핵 리스트도 안 내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단히 이거는 결전의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북한 핵 제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방식은 완전히 그 사기 도박판에 놀아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국민 여러분 그 100m 달리기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요 자동 실격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자동 실격인 상황에 왔기 때문에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 그리고 이 방송은요 저희가 이 저작권 이런 걸 포기하니까 최대한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이트에 올려주시고 최대한 많이 퍼뜨려주시고 여러분의 입과 손이 그 저기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우리 요즘에 사이버 전사들, 사이버 특전사들 저희가 요즘에 그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사들 보면요. 거기 가가지고 오늘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달고 소주 한잔 하실 때 그냥 우리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시고 그게 대한민국 살리는데 여러분이 공작원으로서 참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 감사하고요. 저 추석 잘 세시고요. 아, 다음 주 추석이죠. 추석 때 이 오늘 들었던 이야기 집에 가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